뭐 일단 뭐 쉽지 않은 경기였는데 뭐 먼저 선제골을 먹고 마지막까지 끝까지 선수들이 포기하지 않아가지고 주영이 형이 그 강심장으로 또 똑같은 곳으로 차가지고 넣어가지고 다행이었던 것 같아요. 네. 제가 슈퍼워치를 두 번 뛰고 밖에서 지켜본 것도 있고 양쪽 저희 소신도 그렇고 저쪽 팀도 그렇고 약간 좀 분위기가 다른 것 같아요. 다른 경기들이랑 선수들도 마찬가지고 감독님부터 지금 스태프들까지 슈퍼매치에 대한 준비를 다른 경기와 다르게 철저히 준비하고 있어요. 저희가 여태까지 준비했던 거 한 경기 한 경기 도전자 입장에서 임한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. 다가올 슈퍼매치에 많은 분들이 찾아와 주셔서 응원해 주시면은 저희가 꼭 좋은 성과로 보답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